아쉬워 이렇게 돼요. 아쉬워 이게 아니라 아쉬워 조금 약간 누른다 하는 생각으로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똑같아요. 앞에 나이가 든다는 거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이 부분 세상도 앞에 시옷이 세자 앞으로 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상에 이렇게 되지만 노래할 때는 세상에 떠다니는 나
떠다니는 나 이렇게 이가 한 번 더 있어요. 떠다니는 나 이걸 빨리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에 떠다니는 나 이 정도 해보니까 쉽죠? 네, 다시 한 걸음 처음부터 제가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등가는게 화가 나. 쿵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이 정도 해보니까 할만하시죠? 가사도 이쁘고 노래도 참 쉽고 재미있는 노래예요. 자, 그 다음에 늙어간다는 게 이 부분 하, 너무 멋있어요. 에에에에에 이 부분을 에에에에에 이렇게 다섯 번 이거를 좀 빨리 하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여기서 창피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밋밋하게 가면은 노래가 그닥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자, 일자, 아자에다가 임팩트를 조금 주시면 창피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노래 같아요. 훨씬 낫죠, 노래가.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쿵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그 다음에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았선 맘이 서글퍼 이 부분은 이 노래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소주 두 잔 드시고 노래하면 훨씬 더 매력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석양과도 그냥 석양과가 아니고 석양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음이 서글퍼해서 마음이는 조금 빨리 당겨주시고 서글퍼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러움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표현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멀리 치는 석양과 닮았선 맘이 서글퍼 이렇게 잘 되죠? 할만하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멀리 치는 석양과 닮았선 맘이 서글퍼 셋, 넷 길을 잃어도 좋아 셋,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 부분도 길을 잃어도 좋아 글자가 조금 길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도 좋아 조금 소리를 죽이면서 마음속으로 안으면서 좋아 이렇게 표현해주면 더 훨씬 이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음표현에 이렇게 돼 있지만 나아 이이 야아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걸 좀 빨리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렇게 나아 이이야 이렇게요. 그래야 노래가 이쁩니다. 그냥 음표대로 하면 나이야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아 이이 야아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길을 잃어도 좋아 셋, 넷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그 다음에 이별 두 번 한대도 이 부분도요 도 음표는 있지만 소리가 없어요. 글이 없어요. 거기를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도의 내성 모음을 오로 표현해 주는 건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오로 그냥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별 두 번 한대도 웃어 넘길 그럴 나이야. 여기 또 있네요. 길 그럴 나이야 이게 아니고 길 그럴 나이야 이렇게 웃어 넘길 그럴 나이야 이렇게요. 그럼 노래가 훨씬 부드럽고 좋아요. 이별 두 번 한대도 웃어 넘길 그럴 나이야. 자, 이렇게 해서 1절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2절에 가서 또 짚어드릴 게 있다면 그리워 있잖아요. 떠나간 내 사랑이 그리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발음을 약간 호흡을 섞어서 크 그럼 좀 아쉬움이 되잖아. 내 떠나간 내 사랑이 그리워 떠나간 내 사랑이 그리워 그를 이렇게 되는데 노래는 아까 1절에서 아쉬움 표현할 때 시읒이 앞으로 와서 아쉬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자 다음이 내자 밑으로 와서 내 사랑이 이렇게 내 사랑이 떠나간 내 사랑이 그리워. 그 다음에 또 짚어드릴 게 맨 밑에 2절에 가면 외로움에 지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치읓이 지자 앞으로 와서 지쳐도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어디 가서 노래 배웠니 이 소리 들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영어로 두 번 소리가 반복이 된다고 해서 중철 발음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뒤에 발음을 앞으로 끌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늙어가는 데부터 늙어간다는 게 어때요? 하실만 하시죠? 이 노래는 강약, 음과 양을 적당히 이렇게 써서 노래를 해야 노래가 빛이 납니다. 그냥 밋밋하게 부르면 이 노래는 그냥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되지만 내가 강약을 섞어서 부르면 훨씬 노래가 부드럽고 훌륭한 노래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